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요. 오늘 새벽에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 이제 준결승 이제 2차전 경기 중에 하나가 있었죠. 이제 바르샤하고 리버풀의 그 준결승 2차전이 있었는데, 1차전에서는 바르샤가 바르셀로나 그 홈에서 3대 0으로 이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버풀이 최소 안필드에서 세 골은 넣어야지 연장전을 갈수 있었잖아요. 근데 경기 시작 6분 만에 리버풀이 득점을 시작한 거예요. 득점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에 이제 골을 몰아치기 시작한 거야. 후반에 골을 몰아치기 시작해서 결국은 4대 0으로 역전을 했죠. 정말 아무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거는, 리버풀이요. 바르샤는 1차전 때 멤버가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리버풀은 이제 주전 공격수인 그런 모하메드 살라하고, 피르미노까지 빠진 상태에서 4대 0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랍지 않아요? 더군다나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들이 또 맹활약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클롭 감독의 그 교체 작전이 되게 잘 통한 것 같아. 마치 그 포체티노 감독이 그 챔스 16강 그 챔스 올라오는 그때도 뭐냐, 1차전에서의 불리함을 2차전에서 극복을 한 그런 교체 작전들, 용병술이 적중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리버풀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챔스 결승에 올라오게 됐어요. 이제 작년에 KF에서 있었던 결승전에서는 경기 초반에 이제 살라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교체되면서 결국 이제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한테 무너졌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결승전이 그 마드리드예요. 아, 물론 그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장은 아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감스트님 뭐 챔스 결승 그 직관 간다고 하시죠? 그 직관 티켓 예약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일단은 한 팀은 정해졌어요. 리버풀. 놀랍게도 이 스페인 연구의 팀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바르샤가 이제 결승 올라갔었으면, 바르샤가 결승 올라갔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거의 홈 경기장에 다름없는 그런 응원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스페인이니까. 근데 바르샤가 떨어졌어. 바르샤가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됐고, 일단 한 팀은 리버풀이 됐고,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서 이제 내일 새벽에 토트넘 핫스퍼가 이제 아약스 암스테르담하고 이제 2차전을 치르죠. 근데 이제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1차전을 1대0으로 졌단 말이에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경고누적으로 못 나왔었죠. 근데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암스테르담 원정이란 말이에요. 네덜란드까지 가야 돼. 아마 이제 지금 손흥민 선수 네덜란드에 가 있을 거예요. 내일 새벽 경기를 위해서 네덜란드에 가 있을 텐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일단 토트넘이 그 챔스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최소 두 골을 넣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 두골 넣으면. 만약에 아약스가 한 골을 넣더라도 토트넘이 만약에 내일 새벽에 두 골을 넣으면 이제 2대2 동점이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한골 우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서 최소 2대1로 이겨도 되고 1대0으로 이겨도 돼. 1대0으로 이기면 안 되겠구나. 1대0으로 이기면 연장이고, 2대1로 이기면 올라가고, 2대0으로 이기면 당연히 올라가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근에 퇴장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나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방송에서 이제 스포츠 응원팀을 정한 이상 이제 좀이 정도 발언은 해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한마디 하자면 그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아마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은 거의 이제 그 거의 정해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좀 덜고 그 챔스 내일 새벽에 열심히 뛰어서 꼭골 하나 넣고 결승 가서 한번 또그 꿈의 무대를 한번 밟아보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챔스 관련 이야기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내일 봐요.